네, 선생님, 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라에서 라샵을 거쳤다가, 라에서 라샵을 거쳤다가, 시로 갈 때, 예, 그래서 유용한 운지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시에서 라샵을 거쳐서 라로 갈 때, 자, 우리가 꾸밈을 쓸때 많이 쓰는 이제 꾸밈음이지. 그래서 라, 라샵, 시. 혹은 시, 라샵. 라. 음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되지? 라샵하면 기니까 제가 음이름 강의해드린 것처럼 라, 릴, 시 혹은 시, 릴, 라 이렇게 되겠지. 예, 그래 되겠습니다. 제가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방법은 제일 일반적으로 라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사이드 맨 밑에 걸 누르시면 라샵이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시가 되겠지. 그래서 라, 라샵, 시 음이름으로 하면 라, 릴, 시. 예. 그래서 항상 음이름으로 해주시는 습관을 키워주시면 빨리 음표가 독보가 됩니다. 자, 머릿속으로 생각이 라샵 하면 조금 느리지. 그래서 라, 릴, 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라, 릴, 시. 이렇게 되겠지. 자,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아, 나는 사이드키 사용이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자, 라를 아예 잡을 때 보시면, 자, 이 금지손가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왼쪽 금지손가락이 이게 중간을 같이 잡아버립니다. 라를 잡을 때 약간 내려서, 이거를 내려서 미끄러뜨리지 있지, 이렇게 같이 잡으면 이것도 라거든요. 그래서 라, 릴, 이것도 릴입니다. 두 개를 같이 잡는 거지. 릴 하고 나서 마지막에 미끄러뜨리듯이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요게 탁 떨어지지, 이렇게. 그래서 라, 릴, 시. 이래 되겠지. 다시. 라, 릴, 시. 다시. 라, 릴, 시. 자, 그러면 라, 라샵, 시인데 음이름으로 빨리 독보하고 읽어야 되니까 생각을 라, 릴, 시. 이렇게 되겠지. 프로들이 많이 씁니다. 라, 릴, 시. 그치? 그래서 처음에 이걸 잡을 때 세워서 잡을 경우에 이거는 너무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잡아버리면 약간 힘드니까 약간 요렇게 5도 정도 이렇게 딱 세워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꺾어주는 거지. 이리 하시면 쉽게 잘 잡힙니다. 보통 요게 바로 안 잡히는 분들이 요리 잡다가 여기 팜키 쪽도 이렇게 좀 열려가지고 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세워도 됩니다. 그래서 라, 릴, 시 이래 되겠지. 미끄러뜨리지 되겠지.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내려오는 걸 해볼게. 시, 릴라지에. 시, 릴라. 그러면 시, 릴. 릴이 라샵이지. 라. 다시. 시, 릴, 라. 이래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시한 다음에 조금 또 움직이게 되시는 분들은 요거를 또 미끄러뜨리는 겁니다. 시, 릴, 라. 시인데, 릴, 라. 이 방법이 뭐냐면 기타에 사용되는 조인트 방법이라고 있거든. 조인트 기법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하고도 유사한데, 시, 요한 다음에 요거를 미끄러뜨리는, 요거 이제 미끄러지면 걸려버리니까 약간 시한 다음에 이게 약간 열리지. 요 보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요리 딱 내리고 하는 거 시. 요를 꺾어주는 거지. 시, 릴, 라.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 릴, 라.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시. 요렇게 잡으면. 시를 잡은 상태에서 여기 파샵 있지. 파샵을 누르시면 이것도 릴이거든요. 그래서 시, 릴, 라.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시, 릴, 라. 다시. 시, 릴, 라. 이래 되겠습니다. 세워서 보여드리면, 시, 릴, 라. 이래 되겠습니다. 혹은, 시, 릴. 요거를 누르셔도 돼요. 라. 이래 되겠습니다. 두 개의 약간 음색이 약간 다르기는 하거든요. 두개다 해보시고, 조금 더 편하신 거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려오는 거는요. 올라오는 거는 좀 쉬운 게 요거지. 라, 릴, 시, 요거였고, 내려오는 거는, 시, 릴, 라, 또는, 시, 릴, 라, 또는, 시, 릴, 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간단한 앞에 꾸밈음, 시, 릴, 라, 내려올 때, 우리가 그, 라, 타계담일 때, 앞에 격 꾸밈을 넣을 때 많이 쓰거든요. 시, 릴, 라, 하고 가고, 혹은 올라갈 때, 내가 시가 타계음일 때, 라릴 시, 이렇게 겹 꾸미면, 꾸미면 앞에 두개 있기 때문에, 라릴 시 넣을 때 많이 넣거든요. 발음은 꾸밈적으로는 라샵 시 많이 넣지. 우리 뭐,
그 겨울에 찾지말 때도 라샵시시도시 이렇게 많이 넣으셨지. 그래서 그거를 겨우 꾸밈으로 응용한다면 라릴시 이리 들어가겠지. 아니면 요거를 쓰면 라릴시 요렇게 라릴시 되겠지. 그래서 요게 운지가 어렵고 실제로 헤이즈도에서 그 뒷부분에서 이거 시세라 이게 나오거든요. 시세, 그러니까 시일일라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일일라 요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요렇게 같이 해서 운지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분요 사이드 키를 사용하고 하는 부분이 녹록지는 않은데 이렇게 연습을 중간중간에 해놓으시면 나중에 꾸밈 넣으실 때도 응용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음이 이렇게 한 옥타브 정도를 도약할 때 쓰일 수 있는 표현법을 한번 배워볼 건데, 그 표현법이 간단한 건데, 이제 뒤에 음에다가 반음 앞꾸밈을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제 만약에,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미 이렇게 한 옥타브라고 하지. 그래서 이렇게 딱 도약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뒷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반음 앞꾸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앞꾸밈인데 미의 반음 아래가 뭐지? 우리 음이름 공부 이제 처음 오신 분들 계실 테니까 꼭 음이름 공부하고 오시면 좋습니다. 김종호 음이름 이렇게 치시면 강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 반음 앞이 우리가 레샵이라고 합니다. 미 반음 앞을. 그래서 레샵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음이름으로 부를 때 이제 빨리 부르기 위해서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리라 부릅니다. 한글로 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인데 이미 앞에다가 여기다가 레샵을 넣어가지고 짧게 넣어가지고 우리가 레샵을 넣어서 미리미 요렇게 하겠지.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데 그냥 요 표시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미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약을 하게 되니까 이 음에다가 좀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레샵을 넣으면 조금 깔끔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운지가 좀 어렵지. 여기 새끼손가락을 레샵을 사용해야 되니까 처음 하신 분들이 익숙지 않으니까 여기 좀 하시다가 어렵다고 포기를 하고 하시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이제 새끼손가락 힘도 기를 겸 한번 해보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새끼손가락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파파가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디드음의 반음 앞을 생각하게 되면 파 반음 앞에가 미지에, 그대 미파 사이는 반음이니까 미파와 시도 사이는 그냥 그대로 반음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미를 추가해가지고 꾸며주고 미파, 그래서 파 미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면 뒤가 좀 깔끔하게 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 솔이니까 이거는 뭐지? 솔 앞에 반음이 파가 아니라 파샵입니다. 여기다가 파에다가 샵을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음이름으로 말하면 피가 되겠지. 피가 됩니다. 그래서 솔, 피솔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끝에 예자를 많이 붙이는데 이게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딱딱한 느낌이 이게 드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듭니다. 다차 끝나는 것도 좀 어색한 느낌인데 경상도 사투리로 보통 남자들이 예자를 잘안 쓰는데 저는 이게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아서 그런가 예자가 좀 붙는 습관이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게 되겠지. 이게 좀 편하거든요. 말할 때. 그래서 그냥 사투리 뭐좀 정감 있다 생각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랄라가 되니까 뒤쪽에 라가 붙어 있지. 그러니까 라 밑에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가 솔이 되는데 그러니까 반음으로 치게 되면 반음 앞꾸미니까 여기다 솔샵을 붙여야 됩니다. 솔샵. 솔보다는 솔샵을 넣으면 라, 실라 되겠지.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실라라 읽습니다. 그래서 솔샵을 우리가 쇠리라고 읽어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쓰리라고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 실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 특징적으로 몇개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시에서 다음 시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시 하는 게 아니라 요시 반음 아래. 자, 시 반음 아래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시냐면 라샵. 우리가 라에다가 샵을 붙이면 라샵이 우리 말그말 그대로 우리가 그 시의 반음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뭐 다르게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한 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제가 그때 음이름 강좌에서는 릴이라고 읽었거든요. 릴 한글로 릴입니다. 릴. 그래서 시 릴시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샵 문제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
보통 대략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기본형 한 개, 그다음 두 개, 세 개, 네 개거든요. 그래서 요 강좌도 시 대체 운지 강좌를 찾아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김정호 시 대체 운지 치보시면 강좌들의 복습 강의를 비롯해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개를 자주 익혀주시면 요런 표현할 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음 앞꾸밈을 이제 써도 되고 원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한번 써보시면 또 색다른 느낌으로 분명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미, 리미 이렇게 하고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 미파. 그럼 저는 실제로는 이런 표현을 쓸 때 이렇게 반음 앞꾸밈을 쓰기도 하고 그냥 입술로 밴딩으로 처리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그냥 앞꾸밈을 예시할 때는 그냥 밴딩으로 하는데 그냥 할 때와 이렇게 반음 앞꾸밈으로 할 때 밴딩 할 때가 느낌이 제각각 좀 달라요. 그런 것들 한 번씩 느껴보시면서 해보시면 또 색소폰 접근하시는데 직접 소리로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론이 정립되어 있어도 내가 소리로 점검을 해가지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몸으로 익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 나중에 이 부분에서는 이런 거 쓰면 낫겠더라, 아 이 부분에서는 입술로 하는 게 낫겠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체득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주를 해보시면 더욱더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날 힘차게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